지난 2월 24일 신동아 방송이 고발한 주식회사 공간건설이 시공하는 뚝섬 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가 성동구청의 관리감독하에서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관련 세류시설 부실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타기 작업을 위한 어스오거 장비에는 방진망 설치가 여전히 부실했으며 작업장 곳곳에는 건설 폐기물이 방진덮개 없이 방치되고 있고 시멘트 혼합물 또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 역시 보관함 없이 방치 중이라 폭발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작업 후에 발생한 레미콘 슬러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는 pH 농도 14 이상의 독성 물질로 토양 오염과 더불어 인근 한강의 수질 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설 공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 부처와 시공사의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